개척한 얼마 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와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특징을 들자면 적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적용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적용은 본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상황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그 본문의 상황이 납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놔두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숨결을 불어넣어 혼자서 이야기를 막 만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시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서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와서 적용을 합니다.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그리고 적용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나눔이라는 것은요, 몇 번 돌아가다 보면 사람의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한 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나눔을 했을 경우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그 얘기만 줄창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날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기 위해 사건도 있는 것이지 사건이 우상화되어서 말씀이 뒤로 가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에서 말씀을 접목할 때 영성이 쌓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십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큐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으로 오늘 절절히 좀 생각을 그때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교회 기초가 된 큐티 선교회가 창립 16주년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런 큐티를 했던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법인으로 발족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라자손과는 다른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불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참된 말씀에 반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언제는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세례 요한도 훌륭한데 예수님과 비교하는 구절이 나왔어요. 굳이 비교한다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설교가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출신도 좋은 데다 청년 결백한 데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멋있습니다. 두벌 옷 입는 자는 나눠주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전하는 메시지도 멋있고 참 우롭고 강해 보입니다. 근데 비교적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다니시죠. 포도주 마시지요. 겉모습도 초라하지요. 출신도 가난하죠. 목수 아들이지요. 처녀가 잉태해서 낳지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세례요한은 스스로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아직 오지 않은 소리, 예비하지 않은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미 임한 메시지예요. 그 능력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가 듣기에 의롭고 멋있어서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속사람의 죄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이 더러운 내 속을 찔러주는 임박한 설교이기 때문에 도전이 되고 요동이 되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도 사람들이 요한에게보다 지금 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 바리새인들은 싫어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항상 기득권층에서 종교 논쟁이 열렬하게 일어나는 것도 다 이렇게 먹고 살 길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에 열광하십니까? 편안하고 가진 것 많은 삶이 요동할까 봐 내 죄는 덮어두고 행위로 의로운 설교만 행위로 하는 의로운 설교만 옳다고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찔러주는 메시지를 좋아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편한 곳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적용입니다. 갈릴리는 훨씬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바리새인들의 위기를 만나 가시는 곳이 더 힘든 곳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왔을 때 편한 곳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더 힘든 곳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웬만큼 믿음이 좋지 않으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곳에서는 안주하고 싶어서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란 고난도 영광의 무게도 지탱해주는 골조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쌓아온 영성이란 사건을 접하면서 말씀 묵상으로 하루하루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쌓아온 내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영성을 지금 쌓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영광이 와도 요동치 않고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갈릴리로 가시는데 길도 가장 힘든 길을 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 사마리아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길로 안 지나가요. 다 돌아서 베레아로 가든지 해변가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어요. 그냥 통행하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최고의 선택은 이타적인 선택이에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이타적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2절도 생각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적용할 것도 많아요. 적용해 보시면 힘든 사건을 두고 내가 선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찾아간 곳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은 아닙니까? 영성이 쌓이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영적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는 히브리어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합니다.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멸시받는 곳인데 여기 야곱과 요셉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그 사마리아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쫙 훑으면 이렇게 여기서 적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후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인물이에요.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합쳐져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오는 남유다와 대립해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때 들어온 아수르 민족이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혼혈족을 이룬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무시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너무 개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데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혼혈족인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친척이나 가족이 날 괴롭히면 더 미운데, 같은 동족 야곱의 후손인 북이스라엘의 혼혈들이 자신을 괴롭히니까 너무나 너무나 더 미워하고 멸시를 합니다. 하여튼 성경은 사마리아에는 우리 멸시의 대상이잖아요, 신약에서.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이 바로 사마리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몇천 년 전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잊지 않으시고, 이 우물 때문에, 야곱의 기도 때문에 그동안 멸시당하며 형벌을 받은 사마리아를 고라 자손처럼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형벌받고 고난받으면 결국 회복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드린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을 보라고 성경이 앞뒤 전으로 다 퍼즐이 짜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받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결국 몇천 년이 지난 후라도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라고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택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회복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내 자녀, 영적 후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방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야곱으로 인한 요셉의 기도를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방문하셨지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늘 직접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잠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 2, 3 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어요. 예, 너무나 빨리빨리 가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재를 찔러주는 이 메시지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든 사건이 왔을 때 영성이 쌓이는 선택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내 자녀 영적 후손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방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방문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행로에 고나셨다고 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러나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같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길가에 피곤하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내 모든 질병과 고난을 친히 채우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생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6절의 육신은요, 정오를 가리킵니다. 한낮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길러 여자가 왔어요. 일반적으로 물을 긷는 여인들은 선선한 때에 이제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을 긷는 시간이 아닌 정오에 혼자 나타났습니다. 벌써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전 3장에 니고데모에게는 뭘 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이 왜 상종하지 않는지 설명 들으셨죠?
얼마나 멸시했음 이런 말을 다 썼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여자, 그 중에서도 남편이 뒤에 보면 다섯이나 넘는 천하디 천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뙤약볕에 물을 길러와야 할 정도로 무시받던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뭔가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기쁜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 주님은 이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는 주님을 구해라, 말씀을 구해라 그러시는 것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난 돈이 없는데요? 난 남편이 없는데요? 난 배우지 못했어요? 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내 앞에 창조주, 전능하신 주님이 딱 서 계신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변명하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밤낮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과 육적인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근원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물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이 눈앞에 계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내 문제, 내 사건에만 사로잡혀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딱 앞에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물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은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고 싶습니까? 나눔이에요. 지난주에도 목장 예배에 결석했던 A 집사가 이번 주에도 결석한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목자님의 나눔입니다. 목장 예배 날에 알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돈 따라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목장에 나와야 한다고 했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목자님,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애들이 아픈데 병원에도 못 가고 있어요. 이번 목요일에 시간당 7천 원씩 준다는 알바가 나와서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만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목장에 나갈게요 한다.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 그 남편은 돈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로또만 연구하고 있고 애들은 아픈데 돈이 한 푼도 없단다. 그런 상태에서도 목장 예배가 우선이니 알바하지 말고 나오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목장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아마 이 집사는 목장을 아예 떠날 것 같다. 오늘 큐티 말씀에 주님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고 하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A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내 인생에 폐허가 생기자 그렇게 안 들리던 구원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되는 폐허 속에서 주님을 놓을 수가 없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면 두려워서 세상 방법을 찾으러 나갈 것 같다. 오늘 A 집사의 모습은 내 문제이다. 집사님의 텅 빈 기름을 부사 그 집에 예수가 임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집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나눔했어요. 여러분도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 말씀 예배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줘, 응? 돈을 줘. 그게 여러분들의 여인의 구함과 똑같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의 조상 야곱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미 준비된 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디모와 비슷하게 내가 뱃속에 들어갔다 올까요? 그렇게 이제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순진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굉장히 부자인데 당신 우리 야곱보다 더 부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3절에 나오는 마시다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다 이 뜻이고 14절에 마시다는 한 번에 단번에 갈증이 가시는 일회적인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기만 하면 모든 것에 부요함이 넘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91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남서유교회 지하교육관에서 큐티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평신도로서 그 30대, 예, 이 정말 이 소리 집사가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한 개인의 이 얘기를 하면 한 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첫날에 제가 우리 남편 간증 3시간 했어요. 에스겔 가지고. 두 번째 날은 또 우리 시어머니 간증 3시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날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예, 그때는 또 신학도 하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성경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적용 중심으로 가야 되겠는데 제 인생이 뭐 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30년이 넘도록 집이나 교회에서 3시간씩 모임을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늘 3시간씩 진행을 해도 할 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추우나 더우나 다 와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아무리 길어내도 또 길어낼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저 목사는 이래요. 근데 이게 들리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로 안 듣습니다. 맨날 다른 얘기로 듣습니다. 꼭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사로 부어주시면 돈이 없어도 늘 베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바본가 세상 돈이 다 자기 건가 이렇게 비웃겠지만 정말 그렇게 베풀다 보면 세상 돈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웃기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핍박받을 일이라고 해도 그저 감사하고 줄 것만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늘 부어주십니다. 우리들 교회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믿음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진짜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용으로 매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그 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그러니까 여자는 아직 영적인 갈증을 몰라요. 그래서 육적으로 목마르지 않다는 게 중요하고 물길로 오지 않는 것만 중요해요. 내가 물길로 이 정오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준다면 예수 믿을게요. 우리에만 붓게 해준다면 큐티 할게요. 돈만 벌게 해준다면 교회 올게요. 아직 이 수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바람과 기도로 정말 큐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갈증만 절박할 뿐 영적인 갈증에는 이미 둔감해졌어요. 정말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생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이 시간은 기도 안 합니다. 너무 길어서. 예. 자, 다섯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상처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구하니까 여자의 약점을 찌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쓴뿌리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오픈하지 않고 부끄러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주는 물,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 없다. 여자 안에 숨어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근데 여자의 고백에 네 말이 옳다, 참되도다 두 번이나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는 너무 다르게 계속 보듬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려면 나의 쓴뿌리를 드러내야 되는 건 어디서나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나의 쓴뿌리를 드러내므로 주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꼭꼭 끌어안은 채 더 깊은 상처로 골마가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제 보듬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따뜻함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나를 인정하지 못해요. 이번 주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이 가난한데 얼린 요구르트를 50원 주고 문방구에서 팔았대요. 그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구워서 그걸 사 먹었는데 그 나쁜 놈이 맨날 같이 이자를 50원씩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다 말을 못하고 계속 그거를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자가 2,000원까지 갔대요. 근데 100원씩 200원씩 갖다가 바쳐도 그것이 맨날 협박을 했대요. 어느 날 작은 누나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귀싸대기를 올려가지고 걔가 그 다음날서부터 아무 말도 안 해드래. 진작에 드러내고 얘기를 했으면 됐을 건데 우리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정말 얘기만 하면 될 건데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오에 남들 없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냉정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가 남편이 다섯 있는데 네 남편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듬어가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옳도다, 참되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이다 이런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드러낸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섯 남편이 있었지만은 만족이 없고 정말 고난의 인생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당신이라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주로 선지자로 뒤에는 메시아로 칭호가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드디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가 누구와 산들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저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시집을 갔는데 이제 돈을 안 줬잖아요. 못 쓰게 했어요. 또 외출도 마음대로 못 했어요. 시집살이 5년 동안 이제 걸레 검사만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버스는 잘못 타면은 갈아타야 된다고, 네가 왜 이렇게 사냐고 다들 입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고 용모도 눈이 부실 때인데 어떻게 이혼할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죠? 예, 정말 이게 정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시집살이 5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방언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제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말씀도 없고 이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그럼 성경책을 탁 펴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점쟁이처럼 말씀을 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차례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거듭났어도 정말 그날은 이혼을 해야 되겠는 거. 그래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 정말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딱 기도 끝나고 성경을 딱 폈더니 요한복음 4장 이게 딱 나오고 16절 18절 말씀을 뭔가 그것도 다 이상한 거지만 하여튼 그때는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됐어. 근데 말씀에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내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재혼한다고 해도 넌 남편이 없다 이런 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 만세전부터 택했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혼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있는 대로 이상한 구절만 찾아서 자기한테 합류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아우 난 이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야 너는 안 돼 넌 되는 일이 없어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옳은 말씀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쳐도 대학에부터도 잠시 잠깐 기쁠 뿐들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남편이었어도 결혼 생활에서도 여전히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만난들 제가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 돈 없는 남편 싫어서 돈 있는 사람 만나고 강박한 남편 싫어서 부드러운 사람 만나고 용모가 없는 사람 만나서 잘생긴 사람 만나고 그런다고 만족이 생기겠습니까?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곤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디에도 만족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가도 저기 성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남편 만나고 나면 육신의 배우자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 거룩한 이 평원님이 자기는 육적인 음란을 행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음란이 더 무섭다고 자신은 아버지가 너무 일생 바람을 피워서 절대로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니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적으로는 음란을 행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며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영적 음란을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 통하는 남편 대신에 비가 오면 같이 걷고 비가 오면 운치 있게 같이 차를 마시고 통하는 얘기를 하고 책도 읽는 그런 남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좋아했는데 그런 남편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꼭 다 바람들을 피더라고. 그래서 책도 안 읽고 비와 눈도 모르고 얘기도 안 통하고 그러는 남편이지만 목장하려고 설교 요약하는 남편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나눔을 했습니다. 예, 저도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바람 안 폈지만 그냥 이하 동감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힘들다고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그래도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또다시 힘들어서 이혼하는 겁니다. 불행한 나와 너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은 게 너무 싫어서 고난 모르는 철없는 너를 선택하니까 불행한 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조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나와 너가 만나야 행복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진짜 가진 고난을 내놓고 얘기를 해도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 가운데도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용모를 갖췄으니까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혼하고 싶은데 용모가 안 된다 그러시면 감사하세요. 예, 정말 용모가 되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날 나가면 누가 날 또 만나주겠어 이러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이러는 게 이 저주예요. 이 용모라는 건 참 저주 같아요. 저 빼고. 예. 정말. 보면 다 그래요. 그 용모가 진짜 이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 남자들도 돈 있고 용모 갖춘 사람들은 유혹이 많은 법인데 돈 없어, 용모 없어 그런 유혹에서 피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육신의 배우자가 너무 좋고 의지가 돼서 감히 남편이 없다, 아내가 없다는 고백을 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배우자만 의지하다가 평생 곤고함만 맛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육적 과부입니까? 영적 과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모든 목마름 가운데서 주님만이 생수이신 거예요. 예. 내가 수치를 드러내기가 죽기보다 힘들지만은 한 가지 수치를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 과부인 거,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게 정말 수치라는 걸 알고, 육적 과부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영적 과부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감히 니고데모도 하지 못했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의 말씀을 바로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예배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특정 예배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로서 바로 지금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성과 속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땅나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과 모든 나를 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속되다고 천대받던 창녀, 세리, 어린아이들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일과 평일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날을 주일처럼 귀한 날로 여기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성스러운 주일과 다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평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일의 공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의 공예배는 결코 두 시간의 예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의 핵을 이루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일주일 동안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졸기나 하고 몸을 뒤틀고 있는 거죠.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살았던 사람은 다 내 말로 듣습니다. 2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비록 죄악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편을 다섯이나 둔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딱 두 번 밝혔는데요,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밝히셨고, 그리고 한 번이 이 개인에게 밝히셨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셨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가 막힌 예배에 대해서 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누가 핑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말씀을 이 여자에게 주었는데, 적용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못하던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육신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에게도 받지 못했던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접 못하도 밖에서 지체에게도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아는 것을 예배하십니까? 기복적 형식적으로 모르는 것을 주문처럼 예배하십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높여진 자답게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갑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 물동이, 돈, 직업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던 여자가 자기 공동체를 향해 가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삶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와 가족의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9절에도 계속되는 여인의 증거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며 양육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유하기까지, 숙박하기까지 하셔서 엄청난 대접이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례 요한처럼 이 여인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한 진정한 전도자였습니다. 멸시받던 이 불쌍한 여인을 통해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흥이 일어났고 드디어 완전한 사마리아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 마지막의 의미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징그럽게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멸시받는 땅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오던 사마리아의 형벌이 이제 마지막이 되고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수가성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사마리아의 형벌을 온전히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준비된 사마리아의 여인이라면 오늘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수가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벌이 오늘 끝나고 이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이 주어졌습니다. 숨죽이고 살았던 시집살이, 안 믿는 남편으로 인한 공고함,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던 폐쇄적인 삶이 끝나고 이제는 육신의 물동이었던 이 피아노 교수 일도 뒤로 하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다 드러내며 나도 예전에는 남편이 없는 영적 과부였다를 외치며 이제는 문자적으로 육적인 과부가 된 지금은 주님이 남편이 되셔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말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출신으로도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전체를 회복시키셨듯이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저를 통해서 저와 우리 집안을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삶에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은 참된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힘든 곳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인 것을 아는 삶입니다. 나의 수치에 직면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여행처럼 우리의 수가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무했네. 어땠던 것들을 그
생수를 마셔라. 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더 간절히 목소리 높여 주님께 나갑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님의 초대를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의 빈 잔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죄를 찔러주는 이 메시지를 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힘든 사건 앞에서 영성이 쌓이는 선택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영적 우선을 위해 기도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방문해달라고, 예수님만이 생수이신 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수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말이 옳다 참되도다 두 번이나 인정해 주신 이 수치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죽기보다 힘드니 한 가지 수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내가 형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닌 영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나의 육신의 물동이를 이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와 가족의 물동이를 이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남편이 다섯이 있는 그런 천한 여인이 될 뻔했습니다. 제 속에 천한 생각으로 물질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정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정오에 부끄러워서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도 사람들에게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주님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천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사마리아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가슴이 메워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님처럼 힘들었을 때 더 힘든 곳을 선택해서 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 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힘든 곳이 어딘지 저도 잘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저를 세워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곳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유하시며 정말 저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삶 정말 이 수치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며 하나님의 옳다 참되도다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서 제가 주어지고 써지고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물동이가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 같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한 가지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 생수가 되어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